자,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나폴레옹 아니에요? 맞아. 나폴레옹. 키가 작다. 네. 나폴레옹이다. 예, 나폴레옹입니다. 유럽을 정복하고 황제까지 오른 인물, 나폴레옹입니다. 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영국 그리고 이제 스페인 이런 그 주변의 왕정 국가의 이제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 일부를 단숨에 점령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갑자기 이제 유럽의 패권 국가가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1798년에 나폴레옹이 약 5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원정길에 나섰던 곳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집트는 유럽도 아닌데 왜 갑자기 나폴레옹이 침략을 하게 된 거예요? 유럽의 절대적인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나폴레옹은 이집트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프랑스가 있고요. 위쪽에 영국이 있고 오스만 제국이 이쪽에 있고 인도가 저기에 있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1517년에 카이로를 비롯한 이집트 일대를 점령을 했습니다. 식민지로 이제 확보한 이집트의 총독을 파견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의 강대국으로 떠오른 나라는 역시 영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이런 가파른 성장세를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고요. 자, 근데 이제 영국은 인도의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하고 인도와 동양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은 인도로 갈 때 대서양과 인도양을 삥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중해를 지나서 이집트의 운하와 홍해를 잇는 길로 가면 시간은 훨씬 단축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루트였죠.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인도로 가는 가장 빠른 길목에 있는 이집트를 점령해야 영국과의 패권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중요했군요. 예. 그러면 프랑스는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집트가 필요했던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영국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병력을 이끌고 이집트로 향했고요. 당시 이집트를 지배하던 오스만 제국군이 제대로 지원하기도 전에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프랑스가 이집트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잘하긴 잘했나 보다. 네.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한 데에는 영국 이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텐트 안에 모자를 쓰고 있는 상각모를 쓰고 있는 인물이 보이시죠? 네. 예, 그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근데 주변을 보시면은 뭘 쓰고 있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학자들입니다. 예. 학자들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지리학자, 식물학자, 엔지니어, 수학자. 우와. 그래서 나폴레옹의 원정길에 동행한 학자들의 수는 무려 167명에 달했습니다. 와, 엄청나네. 아니, 나폴레옹은 전쟁의 학자들을 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단순히 이제 군사적으로 제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유물을 탈취를 해서 이집트를 이제 자신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집트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요. 유물을 수집하고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유물을 선별해서 가지고 가려는 약탈의 임무를 맡겼던 것입니다. 도구를 위한 공부를 하려던 거였네요. 뭐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이집트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던 나폴레옹의 꿈은 금방 끝나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점령 4개월 만에 이집트를 지배했던 오스만 제국의 지원 요청을 받은 영국군에게 패배를 하게 돼버렸죠. 영국이 네. 왔구나. 결국 1801년 프랑스는 이제 완전히 항복하고 이집트 점령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이렇게 이집트를 침략하면서 또 학문적인 연구를 동시에 병행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에서는 이집트 유물에 대한 관심을 그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집트 유물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린 건 프랑스에서 나온 두 권의 책 덕분이었습니다. 한 권은 1802년에 출간된 이집트 원정에 따라 나선 학자였던 드농이라는 인물이 쓴 이집트 나일강 상류와 하류 여행기라는 책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유물을 스케치하고 그곳에서 느낀 자신의 감상을 담은 여행기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주 기가 막힌 묘사로 눈길을 끄는 게 바로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였냐면은 룩소르 인근의 건축물 중 하나인 덴데라 신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덴데라라고 해요. 덴데라. 그래서 이 드농이라는 사람이 이집트 나일강 상류와 하류 여행기에서 이 신전을 어떻게 묘사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아 여기는 어머. 뭐가 사진이고 똑같아. 뭐가 그림? 자 아, 이쪽이 사진이고요. 그림이구나. 어머. 뭐가 사진이고 똑같아. 뭐가 그림? 자 아, 이쪽이 사진이고요. 그림. 네, 이쪽이 이제 느농이 소개한 그림입니다. 와 그림을 대박. 진짜 똑같이 그렸는데요? 예. 네. 덴데라는 이제 고대 이집트 사랑과 미의 여신 하토르를 숭배하는 신전이었습니다. 그 앞에 여섯 개의 기둥이 보이시죠? 네. 그 기둥에 하토르 여신이란 여신의 얼굴을 새겨놨는데 드농이 그것을 거의 완벽하게 야, 예, 재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잘 그렸다. 기록한 것 같아요, 그림으로. 예. 그래서 이제 고대 유물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한 드농의 글과 그림은 프랑스인들에게 이집트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을 했고요. 이 책은 불과 몇 달 만에 20세를 찍었고요.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등으로 번역돼서 유럽과 미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진짜 히트했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집트 나일강 상류와 하류 여행기에 이어서 나온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나폴레옹과 함께 이제 이집트 원정길을 따라갔던 학자들이 고대 이집트의 유물과 이집트의 모든 것을 기록한 이집트지라는 책입니다. 예. 이 책에는 어떤 이집트의 모습이 담겨 있는지 또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 이건 뭐야? 이건 좀 뭔가 이것도 그림이에요? 예. 아메노텝 3세라는 파라오의 좌상, 앉아있는 예, 석상입니다. 저 사람 앞에 있는 사람 크기에 비하면 진짜 엄청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지금도 이 상태 그대로 예, 보존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들은 다 이렇게 규모가 엄청나게 큰 유적들이었는데요. 이집트지에는 조각상의 부품들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스케치를 해서 남겨놓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당시에 그 시대 때 그 미술 문화 그다음에 이런 수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저런 유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맞아요. 제가 지금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고 있네요.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목소리에서 놀라워요. 느껴져요. 놀라워요. 목소리가 떨려요. 진짜? 네. 이집트 덕후가 맞으시네요. 네. 아, 저는 그런 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집트지라는 이런 백과전설을 통해서 환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를 이제 실제로 접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 전역에 이집트 열풍이 이제 불게 됩니다. 근데요, 교수님, 그 이 이집트 열풍이 어느 정도로 대단했었어요? 우선 유럽인들은 각종 물품에 이집트의 무늬와 문양을 새겨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투하는가요? 자, 유럽인들이 이집트의 모티프를 사용해서 제작한 것들입니다. 와, 야. 완전 유행이었네요. 예. 영향을 많이 받았다, 진짜. 자, 요쪽. 왼쪽에는 파라오와 이집트 여신들 이런 것들을
새겨진 벽난로의 틀입니다. 아, 네. 벽난로? 너무 멋있다. 이건 보석함인데요. 보석함 밑에 이제 스핑크스를 사용을 했죠. 이집트 풍이 느껴지시나요? 너무요. 네. 그냥 이집트 것 같아요. 네, 너무. 아, 그냥 네.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것. 네. 이런 그 물품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열풍은 패션계도 이제 강탈을 했습니다. 아~ 자, 예,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을 통해서 패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패션? 오, 너무 이색적이다. 이국적인 패턴으로 된 예, 다양한 색상의 캐시미어 숄을 걸치고요. 머리에 쓰는 거 모자 같은 것도 그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예, 터번을 터번 스타일로 머리를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브로치 역시 이집트 상류층에서 야. 찾아볼 수 있었던 패션 아이템 중 하나였습니다. 이집트풍 패션이 유럽 여성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이집트 열풍은 심지어 프랑스 황실의 인테리어까지 바꿔놨습니다. 최고 2층까지? 예. 여기 보시는 것이 예. 나폴레옹의 왕후, 조세핀 왕후의 이제 침실입니다. 아. 예. 그래서 왕실 구성원들이나 이제 귀족들이 이 이집트 유물들을 묘사한 스케치에 영향을 받아서 실내 장식을 고대 이집트풍으로 방은 물론이고 화장실까지 예, 장식했다고 합니다. 화려하다, 화장실. 와. 우와. 오, 진짜 똑같다. 자, 굉장히 비슷해 우와. 보이죠? 네. 네. 야, 그 진짜 멋있다. 서랍의 용도는 메달을 넣어두는 곳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업적을 기리는 메달이 이제 출시될 때마다 이제 그걸 넣어두는 용도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야. 그리고 이제 이런 이집트에 대한 과도한 열광이 이집트 유물에 대한 탐욕을 부추기게 됐고요. 어떡해.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유럽의 탐욕을 이렇게 더욱 부채질한 그런 인물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누굴까? 바로 당시 이집트의 총독이었던 모하메드 알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뭐? 권투 선수요? 아랍 지역 알리요? 아랍 지역에서 무함마드 모하메드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예. 선생님 저 모하메드 알리는 총독은 뭐 권투 잘하나요? 뭐 어떤 인물이에요? 사실은 이 모하메드 알리는 이집트인이 아니고 알바니아인입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이제 군대의 사령관으로 근무를 했어요. 나폴레옹이 물러난 후에 혼란함을 틈타서 권력을 잡은 인물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집트를 오스만 제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알리 총독이 이 유럽인들을 어떻게 부추긴 거예요? 알리 총독이 권력을 잡게 된 게 이제 1805년인데요. 그 자신의 권력을 이제 강화하고 영향력이 강화된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를 끌어들입니다. 야. 어디였을까요? 프랑스요. 예, 네, 그렇죠. 복수하라고. 열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권력을 공고히 하는 동안 어느 한쪽에 너무 힘이 쏠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때 두 나라를 향한 외교 정책의 수단으로 알리가 꺼내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비자. 국민카드. 아이고 정말 진짜 몰입이 다 깨져버렸어. 와. 유물? 예. 맞습니다, 혜성 씨. 이집트 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리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와 영국에게 이 그 이집트 안에 있는 유물을 발굴할 수 있는 공식 허가증을 내줬습니다. 공식 허가증을 내줬습니다. 네. 그거 너무 큰데? 자, 그러면 이 허가증만 있으면 영국인이나 프랑스인은 이집트 유물이 있는 위치로 가서 이집트 인부를 고용해서 유물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가져갈 그렇죠. 수 있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발굴한 유물은 이집트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반출을 할 수 있었죠.
교수님 그럼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내 집에 있는 귀중품들 그냥 다 알아서 가져가라는 식인데 이게 그 나중에 이집트 국민들이 엄청 원망했을 텐데 가능해요? 근데 사실 당시에 그 모하메드 알리한테는 이 고대 이집트의 유물을 지키는 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손들이 이 왕위를 세습할 수 있는 일종의 왕조를 원했던 거죠.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왕조를 꾸리기 위해서는 일단 이집트를 강력한 국가로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 총독은 영국과 프랑스에 유물 발굴 허가증을 내줍니다. 그리고 유물들을 가져가도 좋으니까 근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였네. 그죠,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반환이 안 되는 거예요. 대가를 받은 거니까. 걔네 나라에서는 이걸 왜 갑자기 반환을 해? 우린 협정을 해서 가져온 건데. 그 대본... 가치를 못 알아본 것 같아요. 그냥 가치를 모르는 건가? 권력 유지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했냐면요. 모하메드 알리 총독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유물 발굴 허가증을 발급받아서 적극적으로 도굴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외교관들은 능력 있는 도굴꾼들을 현지에서 스카우트해서 도굴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는데 영국은 특히 이제 대형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 수집에 앞장섰습니다. 자, 이때 유물을 발굴할 인물로 영입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지오반니 벨초니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집트로 건너와서 이 수력을 사용한 동력기를 이제 그 제작해서 판매했었습니다. 어머! 서커스에 있을 때 이런 걸 했어요. 예. 뭐야? 어머! 서커스에 있을 때 이런 걸 했어요. 예. 뭐 고개사. 예. 우리도 지금 차력사라고 했죠. 차력사. 예, 힘쓰는 사람. 차력사? 예. 벨초니는 키가 2m가 넘는 거구고요. 와, 예. 그럼 그래서 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람이에요? 인형 예, 아니고? 여기 이제 맞습니다. 일종의 장사였네, 장사. 인간 피라미드였습니다. 아. 저 사진에서 유독 뛰는 게 저 종아리. 와, 그 뭐 종아리 근육이 거의 뭐 이만기 형님. 그러니까 이만기 형님 다리네. 자, 근데 이제 이 고개사 또는 이제 차력사의 일이 단순히 이렇게 힘만 써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쇼를 하려면 이제 수평을 맞추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보다 더 진귀한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기구들도 선수 제작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손재주 이런 것에 이제 기반을 해서 이집트에서 전문 도굴꾼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근데 저 정도 피지컬이면 뭐 도구 필요 없겠는데요? 그냥 깨면 돼. 그럼 뭐 손으로 긁어서 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딪히면 그냥 다 깨지겠는데. 자, 그런데 이제 1816년에 이 벨초니가 룩소르 인근에 있는 곳에서 한 석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자, 뭘 발견했는지 한번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어? 람세스다. 그렇죠. 네, 저걸 도굴했다고요? 네. 자, 이 석상을 원래 그 람세스 2세의 신전 장제전 라메세움이라고 부르거든요. 장제전에 안치돼 있었던 한 높이가 한 2.6m, 그다음 무게가 7톤이 넘는 거대한 석상이었습니다. 네. 자, 이 석상이 이제 고대에 지진이 나면서 이제 무너졌고요. 모래 위에 이제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벨초니가 이 석상을 발견하고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석상을 옮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상을 옮길 인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벨초니는 어떤 방법으로 이 석상을 옮겼을까요? 번쩍 들어올렸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밧줄로 끌었겠지. 수레로 끌었네. 굴렸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네 개의 지렛대를 사용을 해가지고 석상을 나무로 만든 카트 위에 옮겼습니다. 저 어떻게 올렸을까? 예, 그리고 카트 아래 바퀴처럼 굴대를 이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카트가 굴려갈 수 있는 목재를 끼웠고요. 아우,
저 사람들 많이 다치겠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자잎을 꼬아 만든 밧줄을 이용해서 끌고 갔습니다. 아. 자, 이제 이집트 인부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일을 하는 이제 별초원 일을 보고 이제 탄성을 질렀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원 씨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흉상을 움직였음에도 악마가 그랬다고 생각했고 내가 몇 가지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일은 어떤 마력으로 가능했다고 수군거렸다. 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석상이 너무 커서 신전 터에 세워진 그 기둥을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벨촌이라면 어떤 방법을 썼을 것 같습니까? 빠개버렸을 것 같아요. 뭘 빠개버려요? 기둥을. 아, 야. 그냥 밀고 그냥. 역시 벨촌이니까. 네. 역시. 예, 벨촌이는 신전 터에 세워진 두 개의 기둥을 아예 제거해버렸습니다. 너무해요. 예, 신전 기둥도 유물이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석상을 옮기는데 예, 방해만 되는 예, 요소였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신전을 통째로 두고 갈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석상이 이제 3주에 걸쳐서 나일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출 허가가 떨어졌을 때 이 큰 석상과 함께 다른 유물 전체를 다 배에 실어서 영국으로 보냈고요. 그 결과 이 석상은 지금 영국 대영 박물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람세스 2세의 이 석상이 모든 방문객의 발걸음이 가장 멈춰지는 곳이 이 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람세스 2세의 석상 왼편 어깨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나폴레옹 군대가 처음에 흉상을 옮기려고 할 때 이때 나폴레옹 군대 병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나폴레옹 군대도 못한 걸 차력사 벨촌이가 그러니까요. 서커스 출신. 그러니까요. 교수님, 그럼 이 외에도 람세스 2세 석상 말고도 벨촌이가 뭐 가져간 게 또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어떤 건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가의 계곡이라는 그 왕실의 집단 묘역이 있던 곳입니다. 이 지역은 벨촌이 이전부터 이미 많이 이제 도굴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벨촌이가 다른 지역과 미세하게 다른 지점을 이제 파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 보시는 이 세티 1세라는 파라오의 무덤입니다. 인부를 동원해서 발굴을 시작한 벨촌이는 이틀 만에 무덤 입구로 가는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세티 1세의 무덤은 왕가의 계곡 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무덤 중에 하나입니다. 와, 이걸 발굴을 한 거야? 그래서 세티 1세의 무덤이 저택이라면은 투탕카멘의 무덤은 차고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웅장함을 자랑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한 거예요? 예. 진짜 직접 보고 싶다. 예술적이다. 야,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다 진짜. 이야, 너무 대단해요 진짜. 저 당시 어떻게 지하를 저렇게 파는 기술이 있었을까? 자, 여러 유물을 발견했는데 이때 벨촌이가 딱 봤을 때 벨촌이의 눈을 사로잡는 굉장한 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티 1세의 석관이었습니다. 벨촌이는 이 관을 무덤 밖으로 빼내서 대영 박물관에 비싼 값에 이제 팔 그럴 이제 작정이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하지만 대영 박물관은 벨촌이가 제시한 도굴 비용 2천 파운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협상이 지지부진해졌을 무렵 영국의 한 귀족이 개인 수집을 위해 석관을 구입했습니다. 아, 개인한테 팔렸구나. 이때 벨촌이는 석관에 낙서를 해서 석관을 훼손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관이라고 쓴 거죠. 관에다가 자기 이름 쓰면 지관이지. 관으로 들어갈 운명이네.
유물 보존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도굴 실력을 만천하에 자랑한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저거 너무 교양 없는 행동 아니에요? 진짜 저런 만행이 그러니까 약간 뭐 과시욕인 것 같은데 소장님이 아시기에는 뭐 이거 말고도 뭐가 있나요? 대존이가 도굴을 할 때 춥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미라를 불쏘시개로 이용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뼈를 부시고 또 수위를 다 뜯어내서 불로도 떼서 썼다고 합니다. 야, 자기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야. 사실은 일제 우리 강점기 때 사실은 그 우리나라 왕릉을 파면 이게 정말 돈이 된다는 이야기가 일본에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일본 도굴꾼들이 그냥 너도 나도 없이 다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왕릉을 다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 조선시대 고종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갑옷과 투구 등 왕실 유품을 공개했습니다.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 씨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에서 다수의 문화재를 수집했고 도쿄 국립박물관에 기증했지만 도난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도굴품 중에서는 조선시대 왕이 쓴 걸로 추정되는 이제 대원수 투구가 있고요. 또 부산 연산동에서 도굴된 것으로 보는 철제 단갑. 그다음에 창녕 주변에서 도굴한 삼국시대의 금제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도굴꾼들에게는 유물들이 뭐 문화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돈 그 자체네요. 그렇죠. 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눈에 봐도 거대하고 소위 말하는 있어 보이는 유물을 선별하는데 급급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그 나폴레옹과 함께 원정을 갔던 학자가 쓴 책, 이집트 나일강 상류와 하류 여행이라는 책 기억나시죠? 거기에 그 덴데라 신전이 나왔었습니다. 그 덴데라 신전에는 하늘의 방이라는 방이 있는데요. 이 11개의 방 중에 하나인 이 하늘의 방의 천정에는 고대 천문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12개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가로 세로로 약 2.5m 이 거대한 조각품이고요. 이게 이제 천정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인물들은 천체를 떠받치는 신들입니다. 이집트의 1년 중에 이제 360일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천문학이 이집트 천문학을 기반으로 이제 내려왔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상기를 하자면은 이 유물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유물입니다.